네, 안녕하세요.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 어제 PUA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추가 질문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 EDD 홈페이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레임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New File a New UI Claim 해서 온라인 들어가셔서 그냥 UI 온라인 들어가면 PUA라든지 UI는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PUA 자격이 있어서 PUA로 해야 되는데 UI로 했다. 그래서 새롭게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New Claim이 뭐냐? 그러면 ID를 새로 만들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ID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ID로 등록하셔가지고 New Claim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Benefit Program Online을 들어가서 로그인하죠. 그러니까 File New Claim 클릭하는 게 그 New Claim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D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ID로 들어가셔서 이 File New Claim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여기 1번, 1의 1번, 4월 2018년 4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이 UI, DI 이런 관련들 된 것들을 클레임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노를 했는데 PUA로 신청해야 되는데 UI로 신청을 해서 0달러라고 받으신 분들, 그분들도 그 신청을 한 거니까요. 그분들도 예스를 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는지 뭐 UI로 해서 언제 했다라고 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1099이라든지 우버 운전자분들은 그러면 이 last employer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last employer 디테일을 적어야 되잖아요. 추가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 넣는 부분에 본인들이 그 1099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입력하는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름으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1099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기 임플로이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 우버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운전자는 그전에 UI로 신청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들, 다른 유튜버들 보면 그 우버 잉크라고 해서 제출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도 혼란이 있어서 타 단체에 문의했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일단은 우버 운전자들의 이름을 리걸 네임에 서류 어차피 1099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적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EDD에 질문을 해놨는데 그 답변이 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다른 유튜브라든지 정보들 종합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그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파트타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마지막 근무한 시간을 언제 적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마지막으로 풀타임으로 일했던 시간이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그 파트타임으로 변했을 때 마지막 풀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마지막 일한 날짜입니다. 이 4번 additional information 란에 7번입니다. 여기에 그 당신이 COVID-19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받느냐, 충격을 받느냐, 그러면 클릭 노라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 클릭 노 이렇게 줄 넘겨 있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 영상에는 노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y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yes라고 한 다음에 자기 디테일한 내용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그 당시에 노를 해도 그 밑에 기록하는 란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yes라고만 눌려야지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지금 그 EDD 자체도 웹페이지에 오류가 항상 있어서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 진행하다가 사소한 오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UI 신청하실 때 처음에 그 디제스터에 있냐 아니냐 그 묻는 란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COVID-19이 그 당시만 해도 재난이라고 인식이 안 돼가지고 노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들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이제
UI 실업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시다가 진행하실 때뭐 사소한 것들 틀렸다고 해도 문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신청하면 그 바로 온라인상에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UI를 통해서 어필을 한 사람은 다시 PUA로 재신청, 뉴클레임을 할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어필이 어떤 거냐? 나는 그 EDD에서 나오는 우편물에 대해서 다 답장을 했는데, 답메일을 보냈는데 그것도 어필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필이라는 행위는 EDD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어필을 검색하시면 이런 폼이 나옵니다. 어필 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뭐 신분, 자기 아이덴티티를 뭐 증명하라든지 그런 그 우편물을 요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구 받아보신 분들. 그 요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편지가 Notice of Determination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편지 안에 내용을 보면 그 Disqualification 그러니까 여러 저런 다 검토해본 결과 당신은 그 UI를 받을 수 없다라는 편지를 받으신 분이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는 행위가 어필 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어필이라는 행위는 이 어필 폼을 제출한 행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필 폼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디스퀄리피케이션 됐다는 편지를 받고 보통은 30일 안에 이 어필 폼을 작성해야 되는 건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디제스터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good cause 그러니까 선의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어필 폼을 제출하면 이 행정판사들이 판단을 하에 다시 그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이제는 저희 민족학교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뭐하니? 라는 분 박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이라는 분 우버 드라이브인데 고용주란에 없다고 했어요. 2주 전 UI를 신청했을 때 고용주를 우버 테크 잉크로 했더니 0달러로 나와서 바꿨어요. 맞나요? 앞서 이 내용 말씀드렸죠. 제가 타 단체에 물어봤는데 그 단체에서는 우버 드라이버인 경우 고용주란에 본인 이름을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99에 그 우버 드라이버의 경우에 1099의 리걸 임플로이어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1099 받은 사람인데 신청해서 컨퍼메이션 넘버도 받았고 설티파이도 했는데 영어로 나왔다. EDD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픽셀 울프인 분들 같은 경우, 어필을 안 했다면, 다시 UI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아이디로 New Claim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인 교포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요. 여기 신청서 조셉님 신청서 마지막 부분 디제스터 인포메이션 란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unemployed self employed individual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unemployed worker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explain briefly how the disaster과 what is the physical 에드레스를 넣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본인이 그 PUA,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 해고당하셨다는 직장인, W2를 가진 직장인이신 분이면 그냥 unemployed worker를 해도 됩니다. 그때는 제가 그 자영업자라는 가정하에 해서 이걸 un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셉님께서 W2를 가진
직장인이셨다면 unemployed worker를 해도 무방하고요. 아닌데 이거를 했다 그러면 향후 이제 EDD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이게 마이너한 실수다 그러면 넘어가겠고, 아니면 다른 것들이 충돌된다 그러면 다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당장 고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편지가 오고 해야지 이제 고칠 수 있고요. 희재리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서비스했는데 중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정정이 가능한지요? 아이디를 만들어서 재신청도 해도 될까요? 이거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고 재신청을 해도 그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충돌될 겁니다. 아마 그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겁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해도 중간에 자신의 그 운전면허 정보라든지 이런 기타 소셜 정보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정보가 이게 업데이트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충돌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이디를 새롭게 만드셔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 실수를 하셨더라도 일단은 EDD의 결과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Amazing Grace님, 2019년 인컴이 W2랑 1099 폼, 아 W2 두 개랑 1099 폼이 하나 있고, 8월 초까지 W2 두 개는 타주에서 일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이사 온후 W2 잡은 바로 찾지 못하고요. 1099만 지속적으로 일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일단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최근 18개월 동안 일했던 것 중에 W2가 있으면 W2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W2로 하신 다음에 그 Add Employer에다가 자신의 기타 1099 일했던 것들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써니오님, 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복 받으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터원님, 지난 18개월 동안 우버만 한 사람들은 그동안 임플로이어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버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이니까요. 네, 일단 우버 운전자들은 임플로이어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을 일단은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리걸 임플로이어를 적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데이비드 신님, 2018년 세금 보고만 가지고서도 PU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은 PUA 신청 기준은 지난해 그한해 동안 벌었던 그로스가 17,000달러 블러블러 거든요. 그 최소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대전제는 혹시나 자기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궁금하다면 일단 신청해보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면요. 일단은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는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현 김님, 병원에서 근무하는 독립계약자입니다. 넷으로 금액을 기입하라고 했는데 1099은 토럴 금액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스케줄 C 공제 금액을 제외한 넷 금액을 써야 하는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택스 보고에서 배당금을 조금 받아 함께 보고했습니다. 지금 혼돈이 오는 것은 병원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일단은 자신의 그 소득 배당금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빠짐없이요. 1099의 토럴 금액만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099의 그 토럴 금액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1099그 작성하고 이제 세금 보고할 때 보면 그 스케줄 C라고 있거든요. 그 문서 중간 밑에 하단쯤에요. 그 내용이 이제 내총 금액에다가 기타 빠지고 들어가는 걸 빼고 난 다음에 넷에 대한 금액인데, 그걸 스케줄 C에 대한 내역을 쓰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C 스케줄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넷 금액을 써야 하는지요. 네, 그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Benefit 0, PU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UI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PUA 클레임을 해도 되는지요. 네, 기존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New 클레임을 클릭하셔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서, 다른 아이디로 만들어도 똑같이 이제 충돌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티브리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요. Are you veteran? 군대 갔다라는 질문에 저도 yes라고 표시했는데요. yes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네, 한국에서 군대 전역했으면 yes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yes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영주권 신청할 때 이거 똑같은 질문에서 그때도 ye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종이킴님, 5번은 라이드셀도 안 되고 택시도 아니고, 아, 뭐라고 입력해야 되나요? 아, 이거 그냥 택시 검색하셔가지고 택시 관련된 거 쓰시면 됩니다. 뭐, 에어포트 택시, 에어포트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에어포트 택시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택시 그 관련된 정보 셀렉하셔가지고 관련된 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HD님, Are you un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recent disaster라는 질문에, 온라인 사람으로 실업이 된 건데, 노라고 해도 자격이 있을 걸까요? Yes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POA는 직접적인 그 디제스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경우가 그 기본 자격 조건이니까요. Yes라고 하셔야 됩니다. 데이비드님, 김나리님, 풀타임으로 일했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변했다. 마지막 근무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죠. 마지막 근무 날짜는 풀타임으로 일했던 날이 마지막 근무 날짜입니다. 제임스님, 2019년엔 소득이 없고 2020년 1사분기에 소득이 있습니다. UI를 신청했는데 2019년 소득이 없어서 0달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POA에 2019년 소득만 적게 돼 있는데 2019년 소득이 없어서 POA를 신청해도 또다시 0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소득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020년 소득을 표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2019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PPP랑 POA랑은 일단은 관련은 없습니다. 기업이 PPP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셀프 임플로이드라든지 독립계약자에게 줘야 할 돈을 상당 부분 적게 줬다라고 하면 POA 신청이 가능하겠죠. 작년 12월까지 1099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Last Employee 섹션에 1099을 받은 회사를 입력해야 되는 건지요. 1099 받았으면 거기에 그 리걸 그 법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이름이 있거든요. Last Employer 기준이 그 1099 상에 있는 그 법적인 그 근로관계에서 법적인 자기의 고용주가 누구냐라는 것 그것을 확인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랙터가 계약을 맺은 회사에게로부터 1099을 받았다면 그1099상에 있는 건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뮬레이션 영상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난해 동안 책을 본인에게 한 1000달러 이하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는 W2로 해야 되냐? 결론은 PUA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난 18개월 동안 일한 것 중에 한 분기당 가장 많은 소득이 최소 1300달러는 돼야 그 UI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 소득 조건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UI로 신청이 돼버리면 돈을 못 받는 거죠. EDD 전산상에 W2를 입력하라고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W2를 받은 경우 사업자분들은 그냥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넷에 대해서 다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초에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세금 보고를 할때1065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넷 인컴이 있거든요. 그넷 인컴을 찾아가지고 그 기입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계속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댓글로 핀으로 찍어가서 댓글 제일 상단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계속 주시하시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